지금 불러드린 노래는 헤어짐이라는 노래고요. 예, 탈출할 수 있을 때 탈출하세요. 예, 다음 노래는 또 이런 기분을 한 번쯤은 조금 달래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준비한 노래고요. 제가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봤어요.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마동석 분이 나오셔서 예, 주식은 기다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이 한결 좀 나아져서 다음 노래는 우쭈쭈라는 노래 좀 괜찮다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그냥 스토리 라인을 네 제가 다시 사과를 드리고요. 원래 얘기 사랑으로 갈 걸 그랬어. 주식으로 보니까 다들 감정이입해가지고 다들 눈물 한 방울씩 흘리시는 것 같더라고. 이 스토리 라인을 주식으로 괜히 잡아가지고 아무튼 다음 노래 우쭈쭈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.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항상 같이 먹던 점심도 항상 같이 하던 일도 언제부턴가 나 혼자서야 매일 저녁 집에 가는 이 길이 혼자서도 괜찮을 것 같지만 너무나 외롭고 매일 저녁 앉아있는 식탁도 혼자서도 괜찮을 것 같지만 진짜 밥맛이 없어 나 알고 있잖아 그런 표정하지 마 너의 잘못이 아닌 걸 알잖아 알고 있잖아 고민하지 마 내일이면 괜찮을 거야 난 덜 답답한 것 같아 어두운 방 안에 누워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잠들고서 내일도 안 왔으면 그걸 그랬다. 아무도 못 부르네. 감사합니다. 네, 어떻게 좀 힐링 좀 받으셨나요? 네.